다다올 페나네지앙 제조원 요소다. 올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24일 제주도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에서 올히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주 해안에 시래기를 줍는 프로젝트에 기금 1억 원을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호국 나머지 기금은 모다 두었당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 공동체 활성구 등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쓸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산해 1호 사업이란 고란한 고향사랑 기부 숲조성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는 적절치 아니어된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 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지는 것이다. 제주도가 코로나 동선을 숨긴 목사 두 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가 목사 두 갓을 상대로 제기한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마지막 변론 기일에 양측 신뒤 화해를 권고하였지는 것이다. 화해 결정이 이루어짐인 관련 소송은 2년 6개월 만이 몬땅 못 가지는 건데요. 목사 두 갓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난 2020년 8월에 확진되었은 뒤 동선을 숨겨내 확진자를 하영 발생시킨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삼 직권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소삼 직권재심 대상에 일반 재판 수용인을 포함하였은 뒤 미군정 당시 재판을 받은 수용인 과장 폭넓게 인정하여서 헌데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내 의결하였다. 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관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놨지는 합니다. 농민털이 생산부터 출하, 유통과정, 농업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책임지는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는 합니다. 제주도는 요후루기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거정 연합회 도입 기본안을 발표하였다. 기본안에 돌림인 올해 상반기 안니 법인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에는 감귤과 당근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랍니다. 경허영 내년에는 논삐, 오는 2025년에는 사발너멀과 브로콜리고장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란 거랍니다.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는 건 전국에서 제주가 최함이란 거랍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6년 매입한 탐나대학교의 학교 용도를 폐지하고 미래성장 전략거점 단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하원동의 탐나대학교 부지 30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학교 용도를 폐지하는 도시관리 계획안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부지를 매입한 후에 활용 방안을 좇지 못하당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가 학교 용지를 폐지하여 기업 유치광 신산업 연구단지로 육성하겐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후속 절차로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댄 고람스다. 탐나는 전에 누적 발행량이 1조 원을 남기멍 하간 할인 정책이 축소될 것담스다.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지난 2020년 11월 채 도입된 후에 3년여 만인 이돌 초 누적 발행량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영원 가운데 요지금 배정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가 줄어들멍 선할인 비율이 기존의 10%에서 7%로 줄어들었다. 경호국 정부 차원의 가맹점 제한 지침에 돌랑 5에서 10%로 진행되어 난 가맹점 현장 할인 정책도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하염째 냄사. 선풍오지 다에게 일내봐도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뭐라고요? 선풍오지 다에게 일내봐도 너무 요즘은 힘들다고. 선풍오지는 손목이라는 뜻 아닌가요? 선풍오지는 손가락이라는 뜻 아닌가요? 선풍오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집어 올릴 때 닿는 손가락의 끝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손가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손봉오리는 표준어 손뿌리에 해당합니다. 손봉오리는 표준어 손뿌리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롱, 손으로 까라면 손봉오리 아파, 마늘, 손으로 까면 손뿌리 아파 라든가, 세미떡은 손봉오리로 영영영 줘봐, 세미떡은 손부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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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잔디를 제주 사람들은 태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어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 사람들은 태엽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주 함께 지켜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화장 문화가 변화하는 가운데 개장 유골 화장이 꾸준히 증가하염증 고람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룸인 너문돌 22일부터 헌돌간의 윤돌 동안 개장 유골 화장 건수는 2047구로 허를 평균 45구라는 화장 건수가 70건이나 되었전햄스다. 경호고 이번 윤돌에 앞선 너문돌 22일 고장 올희 화장 건수는 1590구로 너문의 곧등 기간 1110구보다 40% 이상이 증가한 걸로 집계되었다. 이 추측한 결과는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하는 한편 봉안광 자연장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핵가족화 등에 돌른 묘지 관리 애려움도 반영된 것 담댄 돌고람스다. 장기 주차 문제로 혼잡한 제주 종합 경기장 주차장이 오는 11월부터 유료로 전환되었다.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 고장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차 관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란 거랍니다. 제주시는 준공 후 10월 고장은 유료 주차장을 시범 운영하고 그로 후제 11월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란 거랍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내 유일의 선인장 자생지인 제주 원령리 선인장이 북아메리카가 기원인 걸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너문해 9월부터 지난 2월 고장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은 뒤 원령리 선인장의 종은 해안선인장으로 기원은 북아메리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시 도내의 자생어는 애월광 보목리의 손바닥 선인장은 남아메리카가 기원인 걸로 나타났진 햄스다. 경원 뒤 선인장 군락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나 법정보호종은 안적 확인되지 않았진 햄스다. 삼촌들 들어봅대가 5월 11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서귀포 관악단 정기연주 햄수다. 서귀포 관악단이 현악기와시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전국 유일 공립 관악단체 이후다. 벌써 78번째 정기연주인 뒤에 특히 이번 공연은 두 가지가 특별하오되게 첫 번은 제주의 청년 피아니스트 김한돌과 함께 햄수다. 두 번째는 미국 작곡가 마스랑카의 가장 유명한 곡 교향곡 서번 연주 햄수다. 교향곡 서번은 전국에서 최초로 연주된 시나 꼭 보러 없어. 클래식 어려운 거 아니우다. 천안복장으로 왕 앉아서 보고 듣고 가면 되는 막 쉬운 공연이우다게. 5월 11일에는 가족들 손심엉 공연장으로 옵서야. 오늘 고라한의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고쿠다. 편한 들러십사에